안녕하세요. 프렌즈를 섬기고 있는 전동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헛된 것이다 라는 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praise the Lord,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지요. 찬양은 자랑하고 칭찬한다는 의미이고 훌륭한 점을 고백하여 그 대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찬양은 우리 일상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행위입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등 했을 때 잘했다고 기뻐합니다. 기차 선로에 의식을 잃고 떨어진 생명을 가까스로 구한 의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아기가 태어나 몸을 처음 뒤집는 순간 옆에서 잘했다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찬양 대상이 해왔던 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잘한 것이 없는데 과도하게 칭찬하고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나 반면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칭찬에 인색한 경우 둘 다 교육학에서는 금기시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그분을 합당히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한 모든 일들은 살펴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결국 그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평생 해온 일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자신이 해온 일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마련입니다. 이력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커리큘럼 비테 혹은 레주메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력서의 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력서의 이라는 단어는 신발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력은 지나온 자리, 즉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력서를 한국말로 풀자면 내가 신발로 밟고 걸어온 과정, 즉 발자취의 역사를 기록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직업에서 이력서가 중요한 이유는 한 인간이 신발로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력서를 과장하고 부풀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는 반면 자신의 진면목을 이력서에 충분히 피력하지 못해 직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는 여전히 직업 세계에서 쓰이는 검증 가능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만약 어떤 다른 신이 저에게 와서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 신에게 이력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신이 내가 나의 영혼과 육신을 맡길 만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 보겠단 말입니다. 먼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묻고 내 삶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인지 그 계획을 묻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신이 나를 위해 그 스스로를 버리고 피를 흘렸던 고난의 흔적 없이 신의 사랑을 운운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말과 함께 그를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내 영혼을 팔아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종교를 폄하할 마음은 없지만 힌두교에서는 적어도 3억 3,300만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신으로 삼고 매일 숭배했는데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충격을 받고 금식 기도를 드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남성은 트럼프를 만날 수 없었고 트럼프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신으로 삼고 있었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맹신을 피해야 합니다. 맹신은 증거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믿고 보는 우매한 행위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흔들리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붙잡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조차 적어도 예수님의 순결한 삶과 성품을 폄하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과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죄사함과 영원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우상들과는 달리 먼저 우리를 찾아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력서입니다. 15절에 결국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반면 모든 우상은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이 성품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을 일 만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해내며 그를 합당하게 높이는 찬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걸맞는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짧은 인생도 시편 135편처럼 할렐루야로 끝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